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쉬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면, 그 방학 때 뭐 2박 3일 뭐 애들 데리고 또 가족들 데리고 가면 이것도 스트레스야. 그러니까 방학 때 평일날을 공략하라. 다음 학기 수업 준비를 할 때 이게 선생님들이 완벽한 자료를 준비하시려고 하지 마라.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, 자신 있게 해왔던 것에 더하기 1, 그걸 준비하고.